조그만 교회야. 근데 꽉 차가지고 막 창문 너머로 막 이러고 막 그래. 거기다가 문영미가 온다고. 야, 난리 났거지. 어디 가서 나 같은 인물을 구경해. 어, 그렇지. 아이, 그래갖고 막 찬송가도 하고 뭐 선곡도 선곡 이제 선곡 선곡도 하고 뭐 간증이라고 그랬지. 막 네네. 나와서 찔찔 짜고 울고 뭐 막 그래. 그래서 아유. 놀고 야 쟤는 어떻게 옷을 젖다고 입냐 더럽게 촌스럽게 입었다 아이고 야야야 저 화장을 저렇게 뺏기 못하나 밑에 앉아가지고 비판만 하고 있었던 거야 아유 저 꼬라지하고 아유 진짜 계속 그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전용호가 그러는 거야 자 오늘 여기 제 친구 문영미가 왔습니다 그 한번 모셔볼까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잖아. 그러면 내가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도 이거로 다 죽인 사람인데 잘나 빠진 거 2, 300명 아이고 야 웃기지도 않잖아. 그때가 가장 전성기인데. 그래 아이고 일부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 오늘 그럼 문영미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그래서 알았어. 딱 나갔어요. 이왕에 올라왔으니까 노래는 한 곡 하라는 거 내 유행가 죽이잖아. 내 노래 유행가 부르면 다 까물셔. 근데 교회에서 유행가는 안 근데 그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딱 난 그거는 하나 알아. 뭐요? 그 띠띠띠리띠띠띠띠띠 그랬더니 벌써 여기서 전주가 띵띵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쫙 나가는 거야. 그 가사 줘 가사. 그랬더니 이제 누가 찬송가 갖다 주길래 그걸 딱 보고 여기서 띵띵 띠리리띵띵 죽여버려야지. 한번 죽어봐라 이 사람들아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끝.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밖에 못했어. 왜요? 갑자기. 눈물이 눈물이 쏟아지고 아까 막 거기서 선곡하고 찬양하고 간증한 사람들은 막 이만해 보이는 거야 갑자기 내가 완전히 막 요만해지는 거예요 표현을 못해 내가 갑자기 아 요만해 딱 요만해 어머 막 그런 게 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요만한 게 보이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콧물에 먹물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교인 그 거기에 온 사람들이 뭐 그 사절까지 다 불러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다 끝나도록 이게 안 가라앉어. 그때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아멘. 아니 나 같은 주인 살리실 딱 그 소절 딱 하나 부르시고 한 번 부르시고. 그래. 근데 어쩜 요만해지냐고 내가. 이야. 아까 걔들은 그러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네. 그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그러는데 네. 진짜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얼굴이 예쁘면 개그하기 힘들다 이런 말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죠 있었어요? 네 그거를 깨신 분이 이제 김지선 씨야? 아니 뭐 뭐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아니 근데 네. 사실은 왜 개그맨 개그우먼 그러면은 일단은 뭐 얼굴로 일단 먹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못생겨야 된다 그랬는데 뭐 선배님들 보면은 요즘은 안 그렇지 왜 그렇지도 않고 요즘 후배들도 뭐 예쁜데 방송 잘하는 후배들 많잖아요 네네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얘기로 시작했냐면 네. 우리나라 개그우먼 그러니까 코미디계의 진짜 얼짱이 오늘 주인공이십니다. 맞죠. 진짜 얼짱. 네. 이분은 올해로 50년째 지금 코미디 그다음 개그하고 계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시원시원하신 분입니다. 네. 문영미 권사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그냥 개그우먼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코미디언. 코미디언. 네. 코미디언이라고. 그게 예. 코미디언 세대예요. 그죠? 네. 사실은 그럼요. 개그우먼은 그 다음이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우리가 저 자료 사진을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 네. 이게 걸그룹이라 그래도
아니 이게 몇 살 때예요? 근데 저런 걸 어디서 났대? 아니 주셨잖아요. 아, 저런 거 아주 많이 굴러다닙니다. 네. 지금 뭐, 저게 몇 살 때예요? 20대 때 후반. 20대 후반이라고요? 예. 10대 후반이 아니라? 아, 왜 그래요? 이야, 아니 근데 진짜 걸그룹이라 그래도 지금은 아니요? 아니, 지금도 아름다웠어요. 아니 근데 저 사진이 그냥 뭐 이렇게 쑥 그냥 찍으신 거래요? 집에서 안 아, 집에서 그냥 샤워하고 목욕하고 우리 저게 저기 뭐 조선집 옛날 그 한옥 한옥이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샤워하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찍은 거. 그러니까 그때는 뽀샵이고 뭐 이런 것도 없어. 뽀샵도 없어요. 없어. 네. 자연 그대로잖아요. 네. 저는 외국 배우인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 네. 아니 근데 저 코미디언이 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시네? 그럼요. 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이웃을 돕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저는 왜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어렵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마음이 갔었어요. 나는 무조건 돈 벌면 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야. 이 그런 걸 갖고 자랐어요. 막 남이 막 그렇게 어려우면 제 마음이 막 성가셨어요. 못 견뎌. 네, 어떻게 도와? 근데 내 어린 나이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아 코미디언이 돼서 도와주면 돈을 벌어서 그분들 도움은 됐겠구나. 그러면 코미디언 된 게 몇 살이에요? 떨어져서 19살. 20살인가, 저 혼자 19살.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 들려요? 근데 들려요. 지금 대학교 너무... 떨어져서 20살, 네. 잠깐만, 19살. 그러면 상당히 좀 일찍 나이에 데뷔를 했네요. 아니, 그러면 저기 그때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셨어요? 배삼룡 선생님, 구봉서 선생님, 네. 송혜 선생님, 이기동 선생님. 이기동 뭐 이대성 선생님, 네. 서영춘 선생님, 뭐 다 줘. 송혜 선생님 한 분 계시네. 송혜 선생님 남아 계시네요. 딱 한 분 계십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거기서 얼마나 이쁨을 많이 받으셨을까. 우리가 지금 코미디언 전설이라는 분들 네. 지금 쫙 꼽아 주셨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코미디를 하셨다는 거는 야. 아니 그리고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잘하셨던 거예요? 재밌었대요. 예. 아. 어떻든 끼는 조금 있었나 봐. 어떻든 그냥 이렇게 애가 그냥 뭘 하나를 탁 던지면 그냥 세 개 네 개를 했다네. 그 정도로.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코미디계의 원조 얼짱 문영미 권삼이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아니 이게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래. 너무 예뻐갖고 어렸을 때 데뷔한 이후에. 와. 이런 사건이 있어 그래. 납치를 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위무공연이 많았어. 저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저도 갔었어요. 갔었냐? 그랬어요? 연배가 비슷한가 보네. 아니요. 저거 엄청 났어요. 그럼 네. 제가 MC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연병장에 어마어마하잖아. 많았잖아. 네. 그러면 무대니까 그리고 뭐니까 화장이 진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탁 보고 그런다는 거야. 아 저게 문이야? 저게 윤정이야? 저게 문이야 윤정이야 남정님이야 그 정도로 예쁘게 보였다는 거지. 참 멀리서 그 MC를 보고 그러니까 뭐 몸이 지금처럼 이랬겠어요? 날씬한데다가 요거 예쁘고 그러니까 네네. 그 어느 날 이제 뭐 행사를 하고 뭐 녹화를 하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예. 느낌이 있어요. 집으로 들어갔는데 네 쎄. 어. 근데 여기 뭔가 군인이 한 1m80 한 5 정도? 어, 키도 크다. 키도 크고. 근데 저 문영미 씨 잠깐만 얘기해요. 네? 왜요? 그랬더니 아 잠깐만 얘기하면 된대. 근데 갑자기 아 무섭. 아 왜 괜히 이 사람이 선해 보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섬뜩해. 이렇게 느낌이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잠깐만 얘기한다. 딱 잡는데 아 이건 나 이건 절단 난 거다. 잠깐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 날 끌고. 근데 내가 집이 뭐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주택가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가게도 있고 집도 있고 여관도 있고 모텔도 있고 뭐 이런 데에서 살았단 말이지. 딱 끌고 들어왔어요 여관에. 어머 나 어머 아 죽었다.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 그래. 넌 어떻든 여기서 네가 빠져나가는 것만 연구를 해야 된다. 빌고 엄마한테만 내 엄마한테만 가서 얘기만 하고요. 얘기만 하고 다시 오자고. 같이 가요. 별의별 뭐 좌우간
있는 건 다 알았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그리고 이제 나와서 엄마한테 가는데 예. 헌병이 야 헌병이 쫙 잡으러 잡은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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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근데 내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이랬을 건데. 아이고 가세 보자. 아이고. 아 그때는 그 저쪽을 믿으셨군요. 그럼.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살 수가 없는 거지. 아, 정말 큰일 날 뻔하셨다. 진짜. 아니 얼마나 이뻤으면 세상에 탈영을 해갖고 자기 인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선 세상에 납치를 할 정도로. 아유, 이뻐서 그랬겠어. 아유, 아니 젊은 혈기에 군인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 그래도 막 그랬겠어.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참, 그랬겠지. 그래도 그 아주 지혜롭게 잘 거기 아유 이제 우리 왜 연예인들 이렇게 전성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전성기를 막 누릴 때야. 그 이후에 근데 계속 좀 가야 되는데 한동안 방송에서 잘 보이질 않았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코미디언은 코미디언답게 생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조금 좀 이렇게 아, 쟤는 코미디 안 하게 생겼어. 그리고 채널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 잘 나갈 텐데. 아, 이건 뭐야. 아이씨, 이거 안 돼야 되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연습 쫙 하는데 쫙 예. 이렇게 연습 네, 쫙 네. 하잖아. 몇십 명 쫙 앉아서 하잖아. 아이 급병이 왔어. 딱 돌아가지고 아이씨 이거 안 해. 아이 팍 찌어 팍 던지고 안 해 이거. 아이 진짜 그리고 나왔어요 방송. 대본을 찍고. 그러니까 그 방에는 PD, 작가, 그다음 선후배 출연진들 다 있을 거 아니야. 4-50명 넘었어. 근데 거기서. 아니 그러다 거기서 대본을 박박 찍고 나 안에 그걸 던지고 가면 무명 세계로 가고 싶었지. 그래가지고 다시 무명으로 가서 무명으로 예. 가셨어요? 그럼 무명이야 이제 아무도 네. 아니 그게... 그럼 어디서 일하셨어요? 나 밤무대 나이트클럽 이런 데서 그냥 MC 보고 노래하고 그냥 그렇지 패키지 쇼하고 막 내가 할 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인정을 그 좀 받아야 인정을 되는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울분이 있으셨나 보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이트에서 이제 MC 보고 노래하고 패키지 쇼 같은 걸 막 춤도 추고 얘는. 막 이걸 하는데 네. 이상희 오빠가 와 쟤 아 저런 애가 왜 여기서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방송국에 여자 코미디언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래 PD 데려온 거예요 네. 나이트에 야 쟤 좀 봐 하는 거 봐 아유 쟤 성격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얘기했어요 이미 저 소문이 났구나 선생님 저는 앞으로 절대 대본을 찍는다든지 이런 일 없습니다. 왜 무명의 시대를 지금 걷고 있잖아. 서름이 있죠. 그래서 아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너 진짜 약속하냐? 네. 전 약속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언제까지 방송 오래는 거예요. 갔어. 그랬더니 쫙 앉아있는 거 코미디언실에. 저 문영민은 앞으로 욕도 안 하고 대본도 안 찍고 성실히 방송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딱 그랬어. 그때부터 이제 막 그냥 막 쫙쫙 주인공 여자 주인공 시키고 막 이러는 거지. 아니 뭐 내가 연기를 못해 노래를 못 그래,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일단. 그놈의 성질머리 때문에 그지. 그렇지. 그랬더니 막 드라마에서도 막 주말 연속곡 일일 연속곡 막 시트콤 막 빡빡. 그래 막. 맞아. 드라마를 많이 하셨어 그 이후로. 예 네, 그렇게 막 오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그때 당시 불교 쪽만이 아니라 조금 더 세게도 나가셨다고. 미신? 아침에 근데... 일어나면은 어디 무슨 옷 입을까요? 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셨다고. 아 그럼. 그 제가 딱 눈 뜨면 담당 점쟁이가 있었다고요? 그러지. 그 정도요? 그럼. 아. 일어나셨어요? 딱 일어나. 저기 그때 백색 전화잖아. 네. 전화가. 저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쪽 가지 마. 오늘 무슨 색깔 옷 입지 마. 이 다 가르쳐 줘. 그런 것까지 물어봐요? 네. 옷 색깔까지. 무슨 색깔까지. 그럼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또 뭐 우리 엄마가 원체 뭐 그냥 이 그냥 초하루 보름으름 그냥 고사 지내고 그냥 또 굿하고 그냥. 어머니가.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시어머니라고 있어요. 저희들은 또 이제. 무당집에 이름 또 올려가지고 거기 가서 또 막 굿하고 그냥 그러면 쫓아가서 또 빌고 그냥 뭘 빌었는지도 몰라. 근데 하여간 그렇게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하라는 건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럼요. 점쟁이가. 아, 그럼. 어. 아니 근데 그렇게 빌고 아침에 무슨 색깔 입지 마, 어디 가지 마 하셨던 분이 지금 저희 앞에 권사님. 권사님으로 앉아 계세요. 그럼 교회를 지금... 다니시게 된 뭔가 뭐 어느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계기가. 그렇죠? 66살, 우리 엄마가 66살 때인데 우리 언니가 우리가 일남 3녀예요. 네. 근데 아무도 아기가 없을 때 우리 언니, 큰언니, 큰언니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가 정말 만지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그냥 애지중지 길렀단 말이야. 가족이 모두 다 걔 하나만 바라고 보고. 근데 그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아팠어요.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서 그냥 죽었어. 그 이자리가? 근데 내 동생이 거의 20년, 10여 년을 미국에 가서 살면서 한국을 못 왔어요. 그 생활이 어렵잖아. 거기서도 애 낳고 뭐 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올 기회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내 동생이 처음으로 한국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딱딱 끼칠 정도예요. 걔가 오면서 얘가 죽으려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 얘는 오고 이런 상황이요. 그러다가 의사한테 선생님 절대 내가 공항까지 가서 애를 데리고 오는 동안 산소호흡기를 띄지 마세요. 그 얼굴에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거기 냉동실에 들어가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그냥 놔두세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내가 공항을 갔다가 와서 그 아이한테 내가 얘기를 했죠. 야 이만저만 지금 애가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너도 준비를 해라. 집으로 안 가고 병원으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니 뭐 그런 상황이 됐어. 다 장사 치러서 이제 다 끝냈어요. 그랬는데 얘가 그러는 거야. 엄마, 엄마가 66년 동안 초하루 보름으로 맨날 빌고 물 떠놓고 주방이야 장독대 떠놓고 빌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 엄마네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맨날 굿하고 그래 좋은 걸 본 게 뭐 있어. 동생 얘기가. 네. 엄마.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엄마도 그동안에 그 싸워온 공덕이 있잖아. 2년이 미쳤나 이러고 난리 났을 건데. 그래. 그러자. 어머니가? 그 한마디에 엄마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자. 어머. 이게 뭐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왔으면 미국에서? 그럼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어. 그렇지. 그 동생이 그 말 한마디 탁 해. 엄마가 탁 변화가 되시더니 교회 다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뭐 우리가 뭐 교회가 어디 있는지 무슨 교회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집 앞에 보니까 십자가가 보여요. 얘가 무조건 주일 되니까 저 교회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오빠도 뭐 다 갔을 거 아니요. 근데 이제 나만 안 갔어. 왜? 내가 아직은 교회 갈 학벌은 아니거든. 뭐 잘 나가겠다, 돈 잘 벌겠다, 얼굴 이쁘겠다, 섹시, 어이야. 그건 아니지만 어쩌든지 내가 교회는 대충 저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뭔가 양 그런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나처럼 이렇게 정상적이고 이런 사람은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엄마가 그런 거 있잖아. 아이고. 좋은 것도 같이 하면 좋은데 안 하면 뭐 좀 이게 가자 이런 얘기 안 해줬어. 내가 보니까 누가 권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요. 아니요. 근데 내가 효녀요. 아 그래요? 엄마가 교회를 갔다 와서 계속 나만 가지 들들 볼까. 뭐라고요? 일요일만 되면은 토요일 날 우리가 맨날 술 먹고 띵까 노느냐고 일요일 날은 죽었잖아 헤매잖아. 네, 주무셔야지. 이 술 먹고 그냥 널 보러 있는데 양 빨리 교회 가자고 막 그러니까 성질 나잖아. 아 진짜. 근데 효녀라 그랬잖아. 아 그래 엄마 말을 들어야지. 그리고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 가는 거요. 빨리 가봐 빨리 가. 아이씨, 어디야 효도하려고. 진짜. 아이씨. 그럼. 효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가. 가서 그냥 앉아서 자 그냥. 아유 그럼 우리 엄마가 막 찔러. 야. 아유 앉아. 다 눈 감고 있어도 다 들려. 그러고 그냥 이러고 자다가 근데 기특한 게 뭐냐면 중간에 절대 안 나와요. 이 지금은 축도. 축도. 그렇지. 축도.
딱 그거 끝나면 일바따로 내가 나와서 집으로 가. 근데 축도는 내가 꼭 듣고 가야 된다는 그게 있으셨어요? 몰라, 그것까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았어. 아니 진짜 잘하셨다. 축도 안 듣고 오면은 그 예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요? 헛들인 거야. 근데 뭐 어떻게 이런 그걸 알았어? 중간에 빠진 사람들, 그죠? 자, 이렇게. 아니, 근데, 근데 권사님. 그러니까 이제 저 사실은 아직은 마음이 안 열렸잖아요, 그죠? 그냥 가기만 한 거야. 그럼. 어? 어떻게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시하냐고. 내 옷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신발만 왔다 갔다 그렇지. 한 거야. 마당만 밟은 거야. 마당만. 아. 자, 그러다가 네. 오늘날 권사님이 되셨잖아요. 네. 이제 뜨거움이잖아요. 네. 아, 어떤 교회에 갔는데 어떤 찬양 한 곡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바꿔놓으셨다 그래, 하나님이. 자,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떤 찬양입니까? 그게 무슨 일입니까? 어, 제 친구 전용호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고인이 되셨어요. 우리가 아는 그 전용호 씨? 네. 개그 작가? 네. 어, 그게 예. 친구잖아요. 네. 제가 또 이게 효심도 지극하지만 의리도 있거든요. 아, 걔가 어느 날, 야, 영미야, 우리 교회에서 이 새신자 초청잔치라는데 너 좀 와라. 그래서 미친, 야, 니네 교회에서 그거 하는데 내가 왜 가? 근데 안산이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내가 너 회사 줄게. 막 회 안 좋아해. 그리고 고기 사줄게 막 꼬시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어차피 의리가 있고 친구이니까 한번 가줄까? 그래갖고 갔어. 아, 역시. 좀 완성이야. 어디냐? 이러고 그냥 거기를 딱 갔을 때 막 사람이 조그만 교회야. 근데 꽉 차가지고 막 창문 너머로 막 이러고 막 그래. 거기다가 문영미가 온다고. 야, 난리 났거지. 어디 가서 나 같은 인물을 구경해. 어, 그렇지. 아이, 그래갖고 저 연예인들 좀 많이 왔더라고. 아, 그날. 막 찬송가도 하고 뭐 선곡도 선곡 이제 선곡 선곡도 하고 뭐 간증이라고 그랬지. 막 네네. 나와서 찔찔 짜고 울고 뭐 막 그래. 그래서 아유 놀고. 야, 쟤는 어떻게 옷을 저따구로 입냐. 더럽게 촌스럽게 입었다. 아이고, 야. 저 화장을 저렇게 뺏기 못하나. 밑에 앉아가지고 비판만 하고 있었던 거야. 아유, 저 꼬라지하고. 아유, 진짜. 계속 그러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제 전용호가 그러는 거야. 자, 오늘 여기 제 친구 문영미가 왔습니다. 그 한번 모셔볼까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잖아. 그러면 내가 몇백 명, 몇천 명 앞에서도 이거로 다 죽인 사람인데 잘나 빠진 거 2, 300명, 아이고 야, 웃기지도 않잖아. 그때가 가장 전성기인데. 그래, 아이고 일부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 오늘 그럼 문영미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나와.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딱 나갔어요. 뭐 무대나 있어. 뭐 강대상에 맨 무대 그 가게 조그만 맨에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문영미입니다. 아이고 많이 들어오셨네. 오늘 뭐 좋은 거요? 뭐 이러면서 막 이제 행사처럼 막 이렇게 했더니 네. 이왕에 올라왔으니까 노래나 한 곡 하라는 거. 내 유행가는 죽이잖아. 내 노래 유행가 부르면 다 까물셔. 근데 교회에서 유행가는 근데 아니잖아. 그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딱 난 그거는 하나 알아. 뭐요? 그 띠띠띠리띠띠띠띠띠 그랬더니 벌써 여기서 전주가 띵띵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게 쫙 나가는 거야. 그 가사 줘 가사. 그랬더니 이제 누가 자동을 갖다 주길래 그걸 딱 보고 여기서 띵띵띠리띠띠띠 죽여버려야지. 한번 죽어봐라 이 사람들아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끝. 끝? 끝. 어?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밖에 못했어. 왜 왜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아까 막 거기서 선곡하고 찬양하고 간증한 사람들은 막 이만해 보이는 거야 갑자기. 내가 완전히 막 요만해지는 거예요. 표현을 못해 내가. 요만해 딱 요만해. 어머 막 그런 게 다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요만한 게 보이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눈물에 앞을 가리고 콧물에 먹물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교인 그 거기에 온 사람들이 뭐 다 그 사절까지 다 불러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다 끝나도록 이게
이게 안 가라앉아. 그때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아멘. 아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실 딱 그 그 소절 딱 하나 부르시고 한 번 부르시고. 그래. 근데 어쩌면 요만해지냐고 내가. 이야. 아까 걔들은. 그러면 목사님 그게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죠? 네. 오래됐죠. 그럼요.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 좀 들려주실래? 어디서? 네. 여기서 지금. 저희 가사는 저 앞에 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사는 네네.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저, 저 앞에. 네네. 어, 반주는 없어요. 제 반주 없어요.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유. 아멘. 아유, 아, 벌써 그때 야. 생각나세요? 눈시울이 또 촉촉해지시는구나. 그때 나도 모르잖아요, 그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지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눈물 콧물을 그렇게 쏟으면서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거든요. 아,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는 교회를 가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제는 뭔가 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되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는 어떻든 이 이제 사명을 가지고 전도자? 그렇죠. 이 사명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 여왕이 되셨다면서요, 여의도에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그 KBS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오는, 여기에 출입하는, 또 시험을 쳐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 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지금 거의 막 7, 80%가 이제는 다 예수 믿어요. 시극인실. 그럼요. 정말 이거는 기적이에요. 지선이 믿죠? 네. 임미숙이, 이경애, 김학래. 야, 빨리 얘기해봐. 이성미 언니. 이성미. 네. 박미선이 뭐. 네. 뭐,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없어. 이제. 네. 뭐, 안 믿는 애들 나와 그러면 몇 명 안 돼요. 인제는 이게 할렐루야 아니요. 아니. 그건 네. 아니요. 정말 그 후배 개그맨들 내에서도 믿음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아, 네. 정말로. 네. 너무너무 감사해요. 장르별로 코미디, 그러니까 개그맨. 그다음에 가수, 탤런트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배우 뭐 이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 개그맨 코미디언 쪽이 보그마율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건 그래요. 뭐 정확한 통계는 안 했지만. 아니에요. 정확해요. 아, 정말. 그러면 네. 그 김학래, 임미숙, 이경애, 이영범 이분들 네, 전부 네. 스타들이잖아요. 네. 이분들하고 하모니라는 선교단체를 사랑의 하모니. 네. 아, 이게 뭐예요? 사랑의 하모니.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든가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찬양, 성극 뭐든지 다 해서 미자립 교회, 농어촌 뭐 이런 데 누군가 우리를 부르면 처음에는 그 부르는 데가 없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금방 소문나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했더니 막 쫙 해서 막. 그게 몇 8개월, 9개월 정도가 스케줄이 밀려 있어요. 주일마다. 그 그럼요. 이제 가서 이제 집회를 열잖아요. 집회 열고. 또 갈 때도 차를 이 승용차를 각자 가지고 가니까 못 쓰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큰 차를 하나 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큰 차. 그럼 거기 다 싣고 가잖아. 그럼 그 안에서 가면서 4-5시간씩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멀리 가면 그렇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단 부흥회를 차를 가지고 가면서 하는구나. 그렇지. 가는 길에. 그렇지. 그래가지고 가서 뭐 스피커야 뭐야 딱 내려서 거기서 이제 그 준비 쫙 해놓고 이제 시작을 딱 하면 그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연예인들 그 쫙 가지 막 거기다가 막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가서 그렇게 막 하나님을 증거하고 막 이러면 결신자가 80-90% 확 돌아가는 거야. 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막 세게 하고 갔어. 그 사람들의 기도. 마음을 하나님 벌써 만지셨던 거야.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거의 뭐 예? 그냥 금을 던지면 그냥 싹싹 그냥 베드로냐 야야야야야 베드로아 그물이 찢어지게 그냥 넘치고 터지게 그냥 야. 아니 그 야. 사랑의 하모니 그죠? 에. 그 전설로만 남아있던 선교회 저도 말로만 많이 들었어요 사랑의 하모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살아오다 잠시 주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큰 고난을 또 받게 됩니다 몸에 크게 병이 생기시네요. 암 선고 받으셨어요?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풍선만화 이래 그게 있다고 근데 그게 뭐 암이라고 그랬대요. 근데 나는 그거를 이제 수술을 해 어떻게 막 이제 그 의사하고 다 이걸 하고 있었을 거 아니 입원을 해서 근데 내가 의사한테 여의사였어요. 선생님 제가 잠시 좀 나갔다 오겠다. 어딜 가냐? 그래서 아니. 잠깐 내가 나갔다가 수술 있고 뭐 문제 없이 하겠다 그러고 기도원에 갔어요. 아 기도원으로 가셨어요? 갔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이 손해요, 내가 손해요. 그리고 내가 솔직히 나 지금 하나님 일 좀 했어요. 내가 정말 잠 안 자고 내 돈 들여가면서 내가 매주 내가 그 시골로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증거도 내가 했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이따구로 하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밤새! 근데 그때 이게 이미 그랬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부리고 앉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뭐 구부리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봐. 그리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또 피 빼고 막 그러잖아. 그때 수치가 보통 뭐 수치가 예를 들어서 뭐 만이다. 그러면 이게 최상인 거야. 근데 그나마 아침에 또 피 빼고 뭐 그러더니 의사가 깜짝 날 또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왜요? 그랬더니 수치가 지금 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어저께 어디 가서 뭘 어저께 나가서 뭘 하고 왔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 기도하고 온 것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수치가 확 떨어져서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쪼그라들어서? 팍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아멘. 이걸 딱 심어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전파 같은 거 하지 않아? 그럼 점이 뚝! 그 자국이 있어요. 있긴 있어. 그래 병원에 가든 뭐 하든 그 점 때문에 아 네 하나님 아이고 그럼요 그럼 예 예. 증거가 예. 있으니 잘하게 아 예 예 그럼요. 아니 그러면 그게 정확히 어떤 암이었어요? 태반암. 태반암. 어우 들어보지도 못한 암이에요. 그치? 예 희귀한 암이구나. 아, 나도 놀랬어. 나도 근데 에이. 야 진짜 나는 지금도 이 점, 흔적 보시면서 점 때문에 내가 배신을 못했나 하나님을.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기적을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뭐요? 1992년 KBS 코미디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을 하세요. 와. 자 이때 대상 수상 소감이라는 거 하잖아요. 네. 그때 참 특별한 고백을 하시네요.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는데. 뭐 딱 그 또 들러리야 이영자 뭐 이런 애들인데 뭐 내가 거기 뭐 그 주모 그거 해가지고 뭐 너 알잖아 주모 그거 해가지고 뭐 무슨 당을 타겄냐 주모에서 그래가지고 아이 뭐 그렇겠지 뭐 또 그렇구나 그러고 그냥 있었어 그러더니 아 갑자기 문영민 그러는 거야 대상에 나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십자가만 딱 보이면서 하나님께 예.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말 외에는 이거 딱 닫아져 버려. 딱 그게 수상 소감이에요. 네. 그 이에 뭐 누구도 감사, 누구 이것도 없어. 오로지 하나님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립니다. 네. 네.
어머니 하루아침에 막내딸이 예수 믿자 그래서 그러자 그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죠. 물론 지금 돌아가셨죠. 97세에 돌아가셨죠. 97? 아우 장수하셨다. 근데 예. 어머니가 치매를 좀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예쁜 치매. 예쁜 치매?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눈 뜨면 우리 엄마의 모습은 딴 거 없어요. 딱 눈 뜨면 그 소파 그 위에 그 소파가 이렇게 푹 꺼졌어. 또 거기만 앉으셔서? 그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 자기 자리야. 거기서 기도하시던 모습. 뭐 이거는 뭐 하루에 몇 번씩 딱 정해놓고. 예. 아니 그 치매가 걸리셨어도 그게 계속 루틴으로. 그런 똑같이. 안 돼. 그거는 또 이 우리 엄마가 또 성경 한 100독을 하셨을 걸. 내가 100독. 언젠가는 이 CTSN에 한번 갖다 줘. 아 오늘 갖고 오셨어야지. 그치. 시골에 있어 시골에. 제가 그때 저기 장례식장에. 그래. 네, 그래. 그 성경책이 봤지. 딱...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진짜 딱 갔는데 정말 다른 거 없이 그냥 성경책 하나 딱 있는데 정말 많이 보신 성경책. 그지. 100독. 그래서 제가 손잡고서 너무 은혜다. 그랬어. 네, 진짜 그랬어요. 맞아. 그러니까 어머니 하면은 그러니까 66살에 예수 믿고 97에 소천하셨으니까 31년 동안에 그동안 우상 숭배하느라고 못했던 거를 31년 동안에 성경 100독에 기도하시면서 세상에. 나머지 평생을 보내셨어요. 많은 사람들 전도했어요. 전도하시고. 그래요. 어머니께서 어떤 분 전도 기억나는 분? 어? 네? 우리 동네 그 이제 그 강남구 논현동 103번지 거기 주변 사람들이 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 엄마 강남구청에 주보를 이만큼 갖고 가서 그거 다 나는 강남구청은 안 되겠다. 서울역에 가서 또 이걸 하시고 어마무시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열정이 있었어.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전도 안 하면 못 견디게. 못 견뎌. 그렇지. 내가 이 담배를 내가 지금 66 이렇게 피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가 이제 집회 가시잖아. 예. 그 이제 한번 끝나잖아. 그러면 나가서 담배를 탁 피고 이제 딱 들어온대. 그러면 아우 담배 냄새. 할머니 우리 교인 아니죠? 아우 담배 냄새. 막 그런 되는 거야. 자존심 빡 상한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대. 하나님. 그때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이 담배 이거 딱 끊겨주세요. 그거 기도 한 번밖에 안 했대. 딱 한 번. 그런데 잊어버린 담배라는 게 없어졌어. 그 어머. 없어졌어. 이게 생활화 되셨었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같으면 야 이놈 거 내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땅 속에다 묵구려도 이렇게 오셨을 거래. 근데 이거 우리 아들 갖다 줘야지. 그리고 우리 아들 갖다 줘야지. 그리고 가지고 오셨다. 그것도 이제 가능하시는 거야. 나는 그렇지만 아깝지 버리기는. 아 그럼. 돈 뭐, 주고 산 건데. 그럼 한두 개도 아니고. 그러면 권사님 저기 몇 년 되셨어요 어머니 소천하신 지가? 12년에 돌아가. 그래도 지금도 그립죠? 아이 그 근데요 왜? 아니 왜 우리 엄마는 매일 나타나가요 저한테?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 잘 됐다. 저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천국 가면 뵐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면 천국에 계신 어머니께 이 방송 우리 천국까지 가요. 그러니까 요 앞에 카메라 좀 보시고 어머니한테 하실 말씀 영상 편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한번 띄워봐요. 엄마, 엄마가 지금은 내 옆에. 안 계시지만 항상 같이 있잖아. 매일 꿈에 나타나잖아. 맨날 날 만나주잖아. 그래서 솔직히 엄마 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 왜? 맨날 보니까. 근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곁에서 행복한 시간 갖고 그리고 엄마 앞으로 이 딸 더 기도해. 이제 내가 선교도 하고 싶고 더 봉사도 하고 싶고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여기저기가 아파. 그럼 내가 봉사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 안 아프게 해줘가지고 나 봉사하게 해줘. 맨날 우리 엄마한테 이래요 제가.
그러니까 정말. 엄마가 옆에 계신 예수님한테 좀 얘기 좀 잘해주셔야 돼요. 엄마 옆에 계신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 저 문영민 선배님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 내 신랑. 아 그렇지. 예수님은 신랑이고 하나님은 뜻이요. 아우 나 이런 표정 처음 봐. 예수님은 내 신랑. 이 소녀 같아. 그래서 좀 아니 아까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아니었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태까지 살았지 뭐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아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진실이에요. 중에 예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비전과 기도 제목을 여쭙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이 이게 하라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저한테 탁 꽂히는 예, 말씀이 있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 이건 해야 돼요. 아 이건 해야 돼요. 이런 건 꼭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사 갔어요. 어디죠 교회가? 지금 저 왕십리로 이사 갔어요. 아니 교회 이름. 강남중앙침례교회. 네. 예, 저기 최병남 목사님. 네네네. 이사를 가가지고 제가 지금 할 일이 많거든요. 우리 여기 강남에서는 거기 문 앞에서 그 다 그 주문 나눠주고 그 새신지 안내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전저 지금 제가 수술하고 막 이랬냐고 못 갔거든요. 근데 그 전철에서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전철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서서 이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요래서 이렇게 하시면 교회고요. 거기서 주보 다니면서 내리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좀 예수님을 알려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 이 육신이 있다 보니까 이 내가 어떻게 갈 수 없고 내가 진짜 화가 나. 아니요 어떻게 수술을 어디를 하신 거예요? 고관절 수술했어요. 작년에? 작년 12월 28일 날. 아직 회복이 덜 됐네요. 그냥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 아니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뻑하면 감사해야 돼. 뭐가 감사해? 그래 근데 너무 감사해. 표현 못해. 나 오히려 이런 표현을 잘 못해요. 난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할 줄 알지. 이거를 막 포장해가지고 막 이게 안 돼. 그거 좀 가르쳐 줘. 예. 근데 아니, 그냥 감사해요. 지금 그건 있잖아요. 네. 우리도 안 돼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저한테 맡겨주신 그런 거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죽는 날까지 육신의 건강 예 감당할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시면 아멘 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우리 문영미 권사님 오늘 다소 좀 거친 표현도 있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네, 성격이니까요. 네. 하나님이 성격대로 쓰시니까. 그럼요. 자 인사 나눌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 이런 선배님이 있다는 게 좋죠. 그럼요. 네. 네. 정말 저희 이제 선배님들 중에 네. 고난 안 겪어보신 분이 없으신데 네, 네. 그걸 다 감사로 표현하실 수 있는 선배님이 계셔서 네. 우리도. 저 선배님의 모습 그대로만 따라서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감사해요. 예. 네.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공유하시면 돼요. 방송 공유. 네, 방송 공유해서 이분 저분한테 이게 좀 이렇게 왜 퍼날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예. 예. 공유하시면은 보시면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고맙다 그럴 거예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하잖아요. 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자 많은 학교나 아니면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나 목사님들께서 네. 우리 교회에서 학교를 한번 세워볼까 하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네. 할게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